만나면 좋은 친구 MBC. 조르비 비제의 대표 오페라 카르멘이 무대에 올려집니다. 8월 문화가 있는 날 제주 하모니 기획 제작 공연인 오페라 카르멘 갈라 콘서트가 28일 오후 7시 제주 아트센터에서 마련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아시아 오페라단 예술 총감독을 맡고 있는 레이스조 단장이라고 합니다. 8월 28일 날 제주 아트센터에서 오페라 카르멘 갈라 콘서트가 여러분을 찾아가는데요. 세계적인 메초 소프라노 타티아나 비신스카야가 제주를 방문하게 됩니다. 카르멘을 맡은 이 메초 소프라노는 세계적인 지휘자 주빈 메타와 함께 협연을 했고, 그리고 9월에는 이제 조수미 선생님과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고의 찐 카르멘을 여러분들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갈라 콘서트에는 유럽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메조 소프라노 타티아나 비친스카야를 비롯해 부산과 제주 등지의 대표 성악가들이 함께 무대에 출연합니다. 오페라를 어렵다고만 생각하는데 우선 오시기 전에 이렇게 시놉시스, 줄거리를 한번 보시고 오시면 훨씬 오페라를 보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 이번에 공연에도 제가 해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해설이 있는 공연을 이렇게 찾아가시면 오페라를 이제 즐기시는데 점차적으로 이렇게 깊이 있게 빠져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페라 카르멘의 주요 노래, 주요 아리아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오페라 카르멘이 유혹하는 그 하바네라 있죠? 그리고 그 에스카미오 투사의 장면을 아주 용맹하게 그려내는 투사의 노래도 너무나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 그리고 최후에 그 카르멘이 어떻게 돈 호세와 그 장면에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지 그 장면이 정말 저도 기대가 됩니다. 카르멘 하면 니체가 그런 말을 했죠. 신란한 태양의 음악. 지금 이 시기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음악을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오페라의 진수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의 막바지, 열정의 오페라 카르멘과 함께 특별한 추억 남겨보세요. 네, 오늘의 첫 소식은 여수에서 전해드립니다. 올 봄에 꿀벌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었잖아요. 자, 여기에 꿀벌을 키우면서 아주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동갑내기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의 달콤한 인생 지금 만나볼게요. 부지런한 벌을 키우며 그 모습과 닮아가는 부부가 있습니다. 벌처럼 열심히 정직하게 하루하루를 부지런히 살며 달콤하고 값진 결실을 얻어가는 노신영, 박세롬 부부. 서로를 의지하고 자연에 기대어 살아가는 동갑내기 부부의 아름다운 삶을 들여다봅니다. 청정한 자연의 땅이자 따스한 온기를 품은 고흥에서 부부는 꿀벌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살짝 뿌려주시고 더 훅훅 뿌려도 되겠어. 괜찮네. 잘했네. 많이. 어제 좀 덜 나와서 걱정했는데 오늘 많이 나왔다. 벌들은 더위 많이 안 타? 지금이 한참 더울 때라 체력도 많이 낮아졌고 체력도 제일 안 좋은 때긴 한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특히 더운데 열심히 일해 벌들이. 벌들이 해가 뜨면은 일을 해서 실제 양봉하는 게 벌보다 더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더 아침 일찍 시작하고 조금 더 해지면은 이제 끝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양봉을 시작한 건 8년 전이었는데요. 사라져가는 벌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제 2의 인생을 찾고 싶은 바람이 맞아떨어졌던 겁니다. 우연찮게 고흥에 오게 됐는데 자연 환경이나 벌 키우는 조건이 너무 좋아서
아예 눌러앉게 됐습니다. 도시에서 맨날 아이들 새벽부터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오면 아이들 볼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자연에서 살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짬을 내서 놀 수 있어요. 뭐 10분, 20분 짬 내서 같이 산책하고 뭔가 이런 자연에서 같이 놀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되게 만족하고 살고 있어요. 부부는 요즘 로얄 젤리를 수확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접수가 잘 됐다. 응, 어제보다 훨씬 나아졌어. 와, 이건 하나 빠졌다. 오, 많이 채웠다. 로얄 젤리는 여왕벌이 먹는 음식으로 일벌의 몸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유백색의 단백질은 양봉을 통해 얻는 가장 귀한 먹거리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참 힘들었어요. 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몸도 많이 아팠고 한번 이 그 일 말고 농사를 한번 지어보고 싶었거든요. 집사람한테 한 달 동안 그렇게 쫄라가지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한번 1년 동안 농사 관련된 다양한 교육도 받고 실제 농사도 지어보고 양봉을 우연찮게 접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어서 아예 이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 남편은 약간 재미 추구형이고 저는 약간 이상적인 사람이라 약간 가치 추구형. 근데 재미 플러스 가치가 양봉에 좀 부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네, 이 일이 그래도 우리한테 잘 맞는 일인 것 같아요. 봄이면 꿀을 얻기 위해 꽃이 많은 지역으로 이동 양봉을 떠나고 로얄 젤리가 생산되는 시기엔 로얄 젤리 수확으로 눈코 뗄 새 없이 바쁩니다. 오롯이 벌의 생리에 따라 부부의 일상도 바뀌는 거죠. 늘 부지런해야 하고 자연의 변화에 촉각을 세워야 하지만 마음만큼은 도시에서의 삶보다 여유롭습니다. 하나의 젤리틀에선 로얄 젤리 0.5g을 얻는데요. 꿀벌들이 자신의 몸에서 만들어내는 귀한 단백질이기에 부부도 정성을 다해 로얄 젤리를 모아봅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뭐 제대로 어디서 배울 수도 없고 양봉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로얄 젤리 하시는 분들은 채 1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비율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 접수율이 10구멍당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벌이 지금 한참 많이 오고 있는데 하루에 뭐 1,000마리가 온다 하면 벌통이 한 통씩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할 때는 그 정도로 피해가 있기 때문에 피해가 적게 하는 게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죠. 살아있는 생명을 다루는 일에는 실수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로얄 젤리를 얻고 나면 틀 안에 벌의 유충을 넣어줘야 다시 로얄 젤리가 만들어지는데요. 무척 예민한 일이고 일일이 부부의 손을 거쳐야만 하는 노동입니다. 벌들에게 적합한 온도와 습도를 맞춰주고 제때 먹이를 공급해주고 신경 써야 할 일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살아있는 거니까 뭐 조금만 잘못해도 막 많이 죽기도 하고 조금만 또 신경 써주면 또 확 늘기도 하고 이런 변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기후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우리가 벌이란 상전들 보시는 거 아닌가 되게 눈치 보면서 그리고 심지어 주인도 못 알아봐서 쏴요.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하면 할수록 어렵지만 그래도 굉장히 재밌는 분야다. 우리가 되게 재밌는 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엄마 아빠가 바쁘게 일하는 여름날 아이들은 물놀이에 흠뻑 빠졌습니다. 9살 아들 가훈이와 7살 된 딸 가을이. 천진난만한 남매는 자연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고스란히 누립니다. 씩씩하게 자라주는 아이들을 볼 때면 부부는 고흥에 정착한 게 참 다행이라고 느끼죠. 솔직히 도시에는 그래도 누리는 것들 있잖아요. 뭐 문화 공연이라든가 잘된 키즈 카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거는 못 누리는 게 아쉽긴 하지만 최대한 자연하고 같이 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야 아이들이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자연을 사랑하고 또 되게 추억이 많은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이고 우리 가을이
잘 있었어요. 어이구, 뭐 했어? 아이, 귀여워. 일라, 우리 깻잎 따자. 텃밭에서 싱싱한 채소를 얻고 친정 부모님과 여유로운 시간을 누리는 것 또한 고흥사리가 가져다 준 축복입니다. 고생하는 딸 부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부모님도 고흥으로 함께 오신 건데요. 솜씨 좋은 어머니가 맛깔스러운 음식을 만들면 씩씩한 마지는 밥상 준비를 돕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재료들로 푸짐하게 차려진 밥상. 3대가 한자리에 마주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맛있는 밥을 나누는 시간은 가족 모두에게 힐링을 안겨줍니다. 엄마는 고흥 가서 어디가 제일 좋았어? 어느 경치가 제일 좋았어? 바닷가 수영장 그런데. 미술관 많은 것도 이쁘더라. 그 섬미술관, 연홍도에. 힘든 것 같았어. 마음이 짠했는데 지금은 자리도 잡아가고 열심히 해요. 우리 사위가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부지런하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었어. 너무 감사합니다. 애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내가 더 젊어진 것 같고 우리 딸들이 아빠 너무 좋은 거야. 힐링, 그 좋은 힐링은 없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참 나도 그래요.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하고 살아요.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특급 디저트를 준비해보는 새롬 씨. 로얄 젤리와 꿀을 섞어서 건강 한 스푼을 선물해봅니다. 예, 지금 만든 건데 한번 드셔보세요, 아빠. 고마워. 예, 꿀하고 섞어갖고 드시기 좀 괜찮으실 거예요. 딸의 사랑은 과연 어떤 맛일까요? 로얄 젤리 그대로 먹으면 톡하고 그랬었는데 맞아, 맞아. 꿀을 먹으니까 부드럽고 달콤하고 먹을만해. 더 나은 것 같아. 아이들에겐 로얄 젤리의 쌉싸름한 맛이 적응하기 힘든가 보네요. 그런 모습마저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죠. 이렇게 서로를 위하고 아껴주면서 이 가족의 평범한 날들이 흘러갑니다. 여기 와서 내일 다 정리하고 어디서든지 항상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대견스럽고 고마워.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네, 로얄 젤리와 건강한 생활. 매일매일 보는 별, 매일매일 보는 나무, 매일매일 보는 벌,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그리고 저한테 되게 깊이 있는 그런 자연 속의 삶을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함께 집사람이랑 일하는 것도 즐겁고 아이들도 아빠가 일하는 거 보고 좋아하고 이러니까 저는 힘이 나고 더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 생각합니다. 사랑해. 타고난 정직함으로, 꿀벌에게서 배운 부지런함으로 꿀벌 농장을 일궈가는 노신영, 박세롬 부부. 양봉을 통해서 일하는 만큼 결실을 얻는 삶의 지혜를 배웠고 자연에서 살며 지속 가능한 자연의 가치에 대해 깨달아갑니다. 지금처럼 서로를 위하고 아끼면서 달콤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길 응원할게요. 전주 시청에서 유튜브 채널 운영 담당하고 있는 김태희 주무관입니다. 이름 덕분에 저를 많이 기억해 주시는 것 같은데 뭐 진짜 김태희냐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웃으면서 이쁘다. 전동 성당이 2년 만에 보수 공사를 완성해가지고요. 성당의 나빌레라라는 댄스 챌린지를 같이 접목해서 여기 전경을 함께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햇빛이 비치면서 진짜 이뻐요.
하루에 한 5시간씩 한 2, 3일 동안 연습했고 지금 몸살 나가지고 막 목도 아프고 파스도 붙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도는 딱 이 구도로 하고 표정만 좀 더 밝게 웃으면서 하고 마지막에 이거 길게 표정 너무 아니 귀여워요 이거 귀여워요. 알았어 한 번만 더 찍어보자. MBTI가 ENFJ인데 그 ENFJ 중 특성 중 하나가 니들이 좋으면 난 광대가 돼도 좋아 막 이런 게 있어요. 남들이 제 영상 보면서 재밌어도 하고 또 시정 관련된 정보도 주니까 되게 뿌듯하고 보람되고 아 이게 좀 나한테 잘 맞다. 첫 올린 영상 그 공무원 신입 공무원 브이로그 영상이 대박이 났고요. 그게 조회수 31만에 이날치 범 내려온다 영상으로 패러디한 방역수칙 준수하는 뭐 거리두기 하자 이런 영상을 올렸는데 그것도 대박이 나서 조회수가 21만에 여기 하이라이트 뜨장해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전주하면 약간 양반의 도시에서 약간 정적인 것을 생각을 하시는데 춤이나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전주시는 활발하고 좀 쾌활하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좀 저만의 공간인데요. 이제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컴퓨터와 촬영을 할 수 있는 장비와 공간들이 구성되어 있고 제가 혼자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조금 고충이라고 하면 제가 그 공간에서 혼자 있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랑 어울리지 못하는 시간들이 좀 적어서 초반에는 좀 눈치를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같은 자리에서 계속 영상만 보면 되게 졸리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여기 1층에 있는 카페 커피가 되게 맛있거든요. 맛있어. 진짜 머리가 타고 갑자기 정지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바람 쐬고 오는 게 잠깐 쉬는 게 제일 좋고요. 아그작아그작 소리 나는 게 좀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간 사람이 없었어? 왠지 뒤에 다 있었지. 다 쳐다봤겠다. 나 이거 좀 잘 괜찮은지 한번 봐줘 여기. 인서트 넣은 것들. 어때? 좀 덜 사막이 같아졌어? 사막. 처음에는 완전 사막이었는데 지금 약간 인간으로 진화했네. 이 정도면 괜찮을까? 이거 망감도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 망감 새롭게 단정한 전동성당. 아직 과장님한테 검토 안 받았어. 그래? 이제 이렇게 다 찍어놨는데 이제 과장님이 안 된다고 하면 맞아. 다시 찍어야겠네. 편집을 하다가 기획을 하다가 안 풀릴 때 막 머릿속이 막 엉킨 것처럼 되게 막 막막할 때가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수다 떨고 나면은 깨끗해지고 아 이제부터 나 또 다른 걸 할 수 있겠다. 보면은 뭐 밤 11시까지 할 때도 있고 축제 촬영은 이제 주말 또 촬영해서 근무를 해야 되고 저희 퇴근 시간은 좀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은 편집 일찍 끝내서 칼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끝났다. 집에 가자.
안녕하세요. 저 오래간만이시네요. 오늘 삼겹살 먹으러 왔어요. 오늘 힘들어가지고. 예. 날씨가 너무 덥죠. 네. 오늘 더운데 촬영하느라 에어컨 켜도 더워요, 진짜. 근데 오늘 삼겹살 먹고 기분 풀려고요. 네, 잘 오셨어요. 삼겹살 2인분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2년 전에 제가 이제 전셋집으로 여기 근처에 집을 얻으면서 왔거든요. 집 근처여서 가까워서 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기획 같은 게 잘 안 풀리거나 영상 편집 같은 게 잘 안 풀려서 일은 많이 했는데 한 게 없을 것 같은 날도 있고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상사를 설득을 못 시켜서 좌절했을 때도 있고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꼭 찾아와서 먹었던 것 같아요. 고기의 그 육즙이 진짜 다른 집이랑 비교도 안 되게 좀 수분기가 가득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게 진짜 맛있고 제가 묵은지 익혀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 사장님이 작년에 담근 김치를 직접 쓰신대요. 그 김치를 돌판에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라 맛있겠다. 빨갛던 삼겹살이 노릇노릇하게 이어가면서 기름이 한 방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칙 하는 소리와 함께 고기 한번 뒤집어졌을 때 그 빛깔을 보면은 저의 이 힘들었던 마음과 오늘 하루의 고단함이 싹 쉽게 내려가는 기분. 저는 많이 뒤집지 않아요. 노릇해졌을 때 한 번만 뒤집어서 또 노릇해졌을 때 자른 다음에 옆면을 코팅을 한 번씩 더 익혀서 해줘요. 그러면 육즙이 그 껍질 안에 갇히거든요. 그럼 먹었을 때 입 안에서 육즙이 팡팡팡 터져요. 사장님 밥 하나만 주세요. 네. 숫자가 거의 없어. 나밖에 없어. 감사합니다. 저는 초밥처럼 쌈무에 밥, 고기 두 점, 김치 익힌 것, 그리고 양파, 마늘, 쌈장. 진짜 입이 햄스터 그 해바라기 씨 넣은 것처럼 가득 담아가지고 볼이 미어 터지게 먹으면 맛있다. 저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짜증이 나요. 아, 왜 이렇게 맛있어? 짜증나. 이러면서. 저에게도 그렇고 모든 직장인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오늘 하루의 답답함을 삼겹살의 기름과 함께 내려주는 그런 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에게 주는 선물, 나에게 주는 보상. 솔직히 오늘 아침부터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몽롱해요. 딱 너무 행복하면 딱 힘이 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루도 잘 마쳤다. 나 오늘 고생했다. 맛있는 것도 먹었고 이제 씻고 자야지. 다음은 우리 제주에서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최근 인기 드라마에서는 재료를 한눈에 다 볼 수 있어서 좋다며 김밥만 먹는 주인공이 등장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다 보면 막 덩달아서 김밥이 먹고 싶어졌는데요. 제주에는 다양한 김밥집들이 참 많잖아요. 로컬푸드를 반영한 특별한 속재료나 재미있는 모양까지 핫한 제주 김밥 로드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좌투도 현투도 국 김투도 밥투도 맛집
선생, 밥 먹었어? 밥? 무슨 밥? 김밥? 아, 이거 어떻게 막을까? 제주를 쏙! 평범함은 가라! 속재료부터 맛과 모양까지 제주의 특별함을 담은 김밥 총출동! 제주 2세 김밥 로드 지금 떠나보아요. 서귀포시 표선면, 이곳에 첫 번째 2세 김밥이 있다고 하네요. 좌 선생과 함께하는 제주의 김밥 투어. 여기는 메밀 전문점입니다. 메밀 전문점에서 김밥을? 아니, 진짜요? 메밀 전문점에 김밥이요? 이건 분명 김밥 모양이긴 한데, 그렇다면 안에 들어있는 이것이 메밀? 여러분 봐보세요. 김밥이 밥이 없네요. 밥이 없어. 제가 식초를 한번 먹어봤거든요. 푹 찍어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향긋해요, 식초가. 먹어볼게요. 너무 부드러우니까 싹 퍼져요. 꼬들꼬들한 면도 좀 있네. 메밀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면으로 만들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가 100%거든요. 그리고 이곳은 직접 농사도 짓고 그리고 가공 공장도 있어서 직접 면도 뽑으시고. 메밀 최대 생산지가 제주라는 것 이제 다 아는 사실. 제주에서 나는 메밀을 사용해 특수 공법으로 면을 만들고요. 그걸로 다양한 면 요리를 만들었는데요.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한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좌 선생, 면 요리도 먹는 거예요? 또 김밥 먹으러 와서 또 면치기 할 줄 몰랐네. 근데 김밥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뭐에 어울린다? 라면에 어울린다? 쫄면에 어울린다? 메밀이 이렇게 탁탁탁탁탁탁 씹히는 맛이 굉장히 재밌고요. 굉장히 고소합니다. 면을 먹으면서 이렇게 구수하다라는 느낌을 든 적이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외국의 이태리의 파스타가 전 세계 음식이 됐듯이 제주도의 이런 메밀 음식이 전 세계에 퍼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자부심. 우리 직원들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와. 우리는 열심히 먹어주면 돼. 제주 메밀 최고예요. 몸에도 좋고 살도 안 찌고. 좌 선생 2세 김밥 투어 두 번째는요. 서귀포 도심 한가운데 있습니다. 좌 선생과 함께하는 제주도 2세 김밥 투어. 이곳은 서귀포 동홍동. 서귀포 동홍동 엄청 맛있는 곳 많죠? 그런데 정말 독특한 김밥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샌드위치. 샌드위치인데 사장님? 근데 이게 김밥이래요. 김밥에 대한 편견은 금물. 각종 재료를 샌드위치처럼 쌓아 올려 만든 김밥 샌드. 모양을 잡고 포장한 뒤 반으로 뚝 썰어내면 이거 김밥 맞죠? 고르는 속재료에 따라 무한 변신 가능. 흑돼지, 참치, 고등어, 건강 키토 김밥까지. 먹으면 돼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밥 대신 계란. 밥 대신 계란 듬뿍을 키토 김밥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먹어보겠습니다. 샌드위치. 샌드위치. 안에 햄도 있고, 치즈, 양상추. 씹는 식감은 샌드위치. 와. 소스는 옵션. 취향대로 뿌려 먹으면 이게 또 맛이 확 달라집니다. 또 소스가 이게 또 매력이구만. 달콤. 새콤, 매콤도 있다. 매콤, 매움이 싹 올라와. 두루찌기 김밥입니다. 제주도 두루찌기 유명한 거 아시죠? 흑돼지 두루찌기 김밥. 양념한 흑돼지 두루찌기를 아낌없이 넣어준 김밥. 고추냉이 소스를 싹 발라서 한 입 베어 물면. 그 맛 알죠?
채소에, 햄에, 계란에, 거기에 김에 다 있어. 내장이야. 오, 안에 깻잎향도 싹 올라오는 게 굉장히 좋네요. 자, 이번엔 무슨 김밥일까요? 특재료가 조금 특이하다 싶은데 고등어랍니다. 서귀포 바다의 싱싱함이 통째로 들어갔네요. 아까 고등어 만드는 거 보니까 고등어도 꽤 많은 양이 들어가요. 보세요. 고등어가 거의 반마리? 아,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줘요. 반마리 정도가 이렇게 싹 들어. 그럼 이거 뼈가 엄청난데. 그 연어 가시 뽑. 아, 연어 가시 뽑듯이. 그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이렇게 핀셋으로 하나 하던데요. 고등어 비린내 저는 일로 안 나요. 특제 간장 소스에 이렇게 잘 도리셨대요. 아, 요리에 열정이 있으신 분이야. 이런 사장님 누나 되게 좋아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우리 소상공인, 우리 식당 사장님들의 이런 마음 너무 응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힘내세요. 고등어 김밥도 있어요. 다음에 또 어떤 김밥이 나올지 또 기대되는구만.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좌선생 제주 김밥 투어의 마지막 행선지는 한림읍입니다. 이야, 정말 여기는 좌선생의 최애 김밥집입니다. 하, 제가 한 25년 전부터 먹었죠. 25년 전통의 김밥 맛집입니다. 25년 달인의 김밥 솜씨 한번 볼까요? 스피드는 기본, 맛까지 놓치지 않는데요. 계란김밥이 뚝딱이네요. 이번엔 이 재료 뭘까요? 바로 오돌뼈입니다. 김밥에 오돌뼈라니 이 조합 실화인가요? 25년 달인의 손맛 진짜 궁금해지네요. 먹어보겠습니다. 그때그때 만들어주는 계란이라서 너무 부드러워. 아, 이상해. 꼬다리 좋더라. 응? 이 꼬다리에 이렇게 나온 이 재료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들려줘야 되는데. 굉장히 식감이 오독오독오독. 여성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나물이라고 합니다. 궁채김밥. 부드럽고, 아그닥아그닥하고, 오돌뼈에, 여러분 식감 아시죠? 90만 원 해도. 먹어보겠습니다. 아, 오돌뼈 굴김밥 독특합니다. 야, 오돌뼈, 오돌뼈, 오돌뼈 터졌다. 오돌뼈 뚝, 뚝뚝뚝. 그런 느낌. 아, 그래서 매운 향이 좀 싹 와. 그래서 계란의 부드러움이 또 이게 또 잠재워지고 있어. 와, 오늘 김밥집들 다 돌아다녀 보면 다 그랬던 것 같아. 계속 연구하고. 끝까지 연구하고 고객분들한테 더 맛있는 거 드리려고 노력하고. 야, 다시 한번 박수. 여러분들 전국적으로 박수. 먹고 있는 좌선생에게도 박수. 잘 먹겠습니다. 3단 콤보로. 김이 하나로 품어 새로워지는 김밥. 언뜻 평범하지만 그 안에 깃든 정성과 열정만은 비교 불가. 메밀에서 샌드위치 김밥, 25년 달인의 손맛까지 제주의 이색 김밥 드시러 오세요.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로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로컬 푸드로 로컬 셰프가 만드는 건강한 요리법, 로컬 레시피. 안녕하세요. 로컬 레시피의 박동주입니다. 오늘은 치유요리 전문가 조학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매미도 울고 참 여름에 덥다 덥다 입맛이 떨어진다고도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네네. 뭐 이럴 때 좀 입맛 좀 훅 땡길 만한 요리라면 자, 선생님을 믿을 수 있는데 오늘 어떤 요리를 준비했을까요? 이열치열, 오늘은 찜을 준비해봤습니다. 아, 찜이요? 네.
아, 찜은 좀 뭔가 무난한데 우리 조학영 선생님이 이 무난한 요리를 할 리가 없는데 말이죠. 이 맛을 훅 당겨줄 수 있는 오늘은 멍게를 가지고 멍게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멍게찜이요? 네. 바다의 향과 맛을 품은 멍게와 달콤하고 상큼한 살구가 만났습니다. 여름 더위로 달아난 입맛을 단번에 잡아줄 최강 밥도둑 살구장 멍게찜을 소개합니다. 살구장 멍게찜. 자, 재료를 준비해뒀는데요. 저는요, 이 멍게를 날골로 먹거나 뭐 젓갈로 먹거나 여기까지는 먹어봤어요. 근데 찜으로는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멍게가 약간 익히면 쓴맛이 있어서 이제 찜을 안 해먹는다고 했는데 여기 토박이 할머니가 멍게를 뭐 된장에도 넣어먹고 찜도 해먹고 멍게밥도 해먹고 그랬어. 한번 해보니까 의외로 굉장히 맛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멍게는 뭐 삶거나 이게 데치면은 뭔가 쓴맛이 난다 이것 때문에 아예 엄두를 안 냈었는데 우리 선생님은 과감하게 한번 해보신 거군요. 네. 자, 일단은요, 멍게찜은 맛은 좀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재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인공, 멍게입니다. 멍게는 손질이 요즘 잘 돼 있어요, 그죠? 네, 요즘은 이제 손질한 멍게가 아주 잘 나오니까 막 굳이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홍합, 미더덕. 미더덕. 이렇게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식감이 이제 미더덕이 들어가면은 뭔가 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멍게랑 같이 쫄깃쫄깃하고 네. 좋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콩나물. 네, 그렇죠. 콩나물입니다. 그리고 가진 뭐 야채들인데요. 네, 네. 뭐 이건 냉장고에 뭐. 있는 뭐 야채들, 양파, 뭐 수과, 깻잎, 네. 뭐 대파. 네, 쓰면 될 것 같고요. 야, 이 양념장이 늘 우리 조학연 선생님은 독특해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찜에 들어가는 재료들일 거고요. 네. 유독 된장인가요? 뭐죠? 요게 살구장이에요. 이제 멍게의 그런 비릿한 맛이라든지 이제 바다의 갯내를 싹 잡아주는 그 살구장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된 재료 다 보셨습니다. 살구장이 아무래도 오늘 좀 같이 또 주인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맛이 어떨지 기대해보면서 지금부터 그럼 한번 만들어볼까요? 네, 그러죠. 우선 양파와 파프리카 등 채소들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요. 매콤한 찜 요리에 들어가는 기본 양념에 살구장을 더해 비법 양념장을 만듭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홍합과 미더덕을 넣은 뒤 콩나물과 채소를 넉넉하게 넣고 양념장을 얹어서 끓입니다. 자, 이제 재료들을 차곡차곡 예쁘게 쌓아서 지금 끓이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좀 끓여야 될까요? 이제 콩나물이 살짝 익을 정도로 너무 많이 익으면 안 돼요. 콩나물이 살짝 익을 정도로. 네. 그런데 다른 재료는 다 넣었는데 이 멍게를 아직 안 넣었어요. 네, 이제 멍게는 살짝 익혀야만 이 멍게 향이 진하게 느껴지고 쫄깃쫄깃한 식감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그 찜을 이렇게 무칠 때 넣으면 되는 거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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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그리고 선생님 그 콩나물도 여러 종류가 있죠. 저는 보통 찜 먹을 때 보면 콩나물이 굉장히 통통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쵸? 말이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즉석에서 5분 내에 이렇게 만들려고 꼬부리 콩나물을 썼고요. 조금 뭐 오래 끓이거나 손님 초대 요리 때는 좀 굵은 거 쓰면 좋겠죠. 그러니까 뭐 가오리찜이라든가 이게 좀 오래 끓여도 그쵸. 되는 거. 근데 멍게이기 때문에 네, 콩나물을 이렇게 얇은 걸로 쓴 거군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끓은 것 같고요. 이제 잠시 뒤에 멍게를 넣고 바로 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이 살짝 익으면 손질해둔 멍게를 넣고요. 전분을 풀어서 농도를 맞춥니다. 깻잎과 쑥갓 등 향이 진한 채소들을 마지막에 넣고 잘 섞어주면 군침 유발 살구장 멍게찜 완성! 어때요? 보기만 해도 바다의 향과 맛이 느껴지지 않나요? 자, 살구장 멍게찜이 완성됐습니다. 지금 이 향기로 봤을 때는 그리고 눈으로 봤을 때는 일반 우리 그 해물찜 있잖아요. 뭐 그거하고 네. 거의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이제 멍게가 들어가서 멍게 향이 확 난다는 거지. 그쵸. 일단은 씹었을 때의 향이 아마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러우시죠? 자, 먹어볼까요? 네. 자, 드디어 시식 시간이 왔습니다. 회나 젓갈로만 먹던 멍게의 맛있는 변신으로 젓가락 행진이 멈추지 않는데요. 과연 대체 멍게찜은 어떤 맛의 특징이 있을까요? 멍게를 찜으로 했을 때 어떤 맛일까 궁금하시죠?
바로 만들어 먹어보세요. 아니, 이 멍게를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입안에서 씹었을 때 그 향기가 그 더 진한 것 같아요. 왜 우리 그렇지. 홍어를 전이나 열을 가하면요 더 향이 강하거든요. 그렇지. 약간 좀 그런 느낌? 네, 냄새가 네. 다 날아갈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멍게 향이 톡톡톡 튀죠. 네네네네. 거기다가 이제 그 오돌오돌한 또 미더덕도 들어가고요. 네네네. 홍합도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바다의 어떤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재료들이 3종 세트가 다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아구찜이나 이런 것만 주로 먹는데 그거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입맛 없을 때 밥도둑. 밥도둑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추아 플러스 멍게찜, 거기다 살구장. 네. 살구장 덕분인지 진짜 전혀 뭐 비리거나 뭐 시거나 쓰거나 이런 맛이 전혀 없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이게 멍게찜을 할 때 살구장의 힘이에요. 살구장 절대 빠지지 마시고 꼭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까요? 네. 네. 자, 여러분, 여름 잘 나시고요. 지금까지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연일 푹푹 찌는 무더위에 힘드시죠? 매콤하면서도 상큼한 살구장 멍게찜으로 좀 더 맛있게, 좀 더 건강하게 이 여름을 즐겨보자고요. 살구 멍게찜, 와 정말 새로운데요. 살구와 만나서 좀 달콤하면서도 되게 특별한 맛일 것 같아요. 이 무더위로 지친 입맛을 확 살려줄 수 있는 맛있는 요리 여러분도 만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한 주의 문화 소식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Prenez garde à ma beauté, à mon exquise ambiguïté. Je suis le roi.